안녕하세요, 세븐틴 DS입니다. 하이청 이 곡은 정말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긴 과정과 여정 겪고 이제 발매되었는데요. 사실 뭔가 이제 그 발매에 대한 수감보다 이 과정에 대한 너무 즐겁고 새로운 저희의 모습을 또 알게 되고 새로운 감정도 느끼게 되고 이 과정 너무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하이청 이 노래는 바다를 위해 거는 듯한 잔잔하고 감성적인 피아노 기반으로 되어 있는 발라드 노래입니다. 하이청 제목은 저 중국 고향 이름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변역을 하면 바다 위의 성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곳에 있는 것만 같은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또 그리움과 동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이 제목처럼 또 누군가를 저를 기다리고 있는 바람, 희망과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어쩌지 그런 두려움을 좀 맞는 감정 섞이고 사실 하나 뜻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제목이에요. 또 마치 바다를 건너서 내가 상상하고 내가 꿈꿨던 그런 장면과 그 성을 위해 있다는 뜻이 뭔가 이 바다는 되게 현실랑 되게 멀고 그런 느낌이도 주고 싶었고 사실 좀 감성적인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노래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보여주고 싶은 거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노래 스타일도 그렇고 가사, MV 뭔가 모든 창작하는 거에 대한 다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노래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명호 그대로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작년 제가 작업을 꽤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오지용랑 같이 한 노래를 썼습니다. 네, 작년 2월 달에 제가 오지용 작업실을 가서 형 저는 이런 감성 노래 한번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노래 발라드 꼭 형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왜냐면 형은 되게 이런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발라드 그런 감정 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지용한테 근데 우리 그 감성에 대한 좀 살짝 다르잖아. 뭔가 이번에 같이 믹스하면서 형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되게 감성적인 발라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대화를 계속 하면서 이 노래도 2시간 안에 만드는 노래예요. 그리고 굉장히 수정 많이 없이 그대로 오지용 딱 그날에 녹음하면서 오지용 나는 형 이런 감정 표현했으면 좋겠어 인트로 했어. 그리고 사비는 이런 감정 나왔으면 좋겠다. 노래는 전체적으로 뭔가 바람 스쳤듯이 뭐 바다를 보면서 해가 지고 해가 올라가고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오지용 바로 그 당장에서 노래를 부컬을 불어주고 나는 바로 형 이게 너무 좋다. 이게 좀 더 이런 감정 했으면 좋겠다. 진짜 짧게 2시간 안에 다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들고 그리고 이 1년 동안 들고 들어도 다른 노래 되게 많이 이 노래 이제 그만 들고 싶다. 이 노래 뭔가 부족함을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이청 이 노래는 들어도 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한테 저는 이번에 발라드 한번 내고 싶다. 이 노래 1년 동안 들었는데도 지리지는 않았다. 그리고 오지용 서주기 때문에 뭔가 캐럿들 이런 노래 들을 때도 훨씬 더 뭐 와닿는 거와 그리고 감정 더 몰입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거 얘기하면서 회사도 너무 좋다 이걸 하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국 와서 우주랑 녹음하고 작업하고 제가 중국 가사는 중국 쓰는 사람이랑 같이 했어요. 우주는 아예 그 제가 쓰는 거를 보면서 우주용 한국 가사 다 썼어요.
그래서 그것도 뭔가 딱 저조한 성에서 제 감정과 우지용 감정 섞이는 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저랑 우지용 표현하는 곡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처음으로 이 노래 어떤 가사 더 잘 들이기 위한 뭔가 가사 부는 것보다 제가 부르는 그런 목소리 혹은 그런 분위기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이제 한국어 가사를 보면서 혹은 중국어 번역을 보면서 더 깊이 내가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래 들을 때 누군가 희망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 두려움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 사랑의 그런 아름다운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 과거에 대한 뭔가 미련과 슬픔이 혹은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고, 사실 저는 이 노래 속에서 다 있어요. 약간 캐럿을 들을 때도 자기 생각하고 싶은 스토리 혹은 자기 있던 경험으로서 좀 몰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어 가사는 재무가 꿈 걸음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꿈에 향한 걸고 있는 그런 과정 혹은 나의 생각 그런 분위기 표현하는 가사예요. 그래서 첫 가사 바다 위 별 하늘에 조용히 바람을 불어 아무도 모르게 호호호호. 뭔가 이게 딱 어떤 가사 좋다기보다 딱 이 가사가 보면 그 공간 자체가 느끼게 되잖아. 그러니까 저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약간 정말 저답게 우지용과 잘 서줬어요. 네. 그리고 중국어도 하이청 진워자의 싱콩 부괴류 보동 스멍 스멍 沉睡的 타이즈 얼펴려 타이즈 好像没有尽头. 이거 자체가 뭔가 진짜 제가 스스로 있을 때 생각한 듯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있는 환경 꿈일까? 혹은 내가 진짜 꿈꾸고 있는 걸까? 내가 깨어 있어도 꿈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잠 잘 때도 꿈을 내 머릿속에 나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자고 있는 거지. 빨리 꿈을 향한 달려야 되는데, 현실 속에 가야 되는데, 이런 가사들은 정확히 나의 그런 심리와 내가 이런 감정 다 상상하게끔 만드는 자체가 너무 마음이 들어요. 네. 사실 제가 이 노래 쓰려고 할 때 그런 분위기, 뭔가 바다에 있을 때, 강물 보고 있을 때, 비가 올 때, 물과 관련 있을 때 이런 감정랑 더 가까울 것 같고, 그리고 해가 질 때 그 순간 혹은 잔잔한 밤, 그러니까 환경은 따지면 그런 때는 생각나고요. 사실 듣는 사람에게도 제가 바라는 게 자기의 스토리와 자기 예전에 있던 그런 감정들을 이 노래 들으면서 상상을 하고 좀 뭔가 몰입했으면 좋겠어요. 네. 나란히와 정말 분위기와 정말 다른 노래죠. 그래서 나란히 속에서는 되게 익숙한 세븐틴 DLC라는 모습을 보여줬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이청라는 곡은 작사, 작곡, MV 스토리 구성, 사진 촬영, 그냥 이 노래 연관되는 모든 거 다 제 생각과 아이디어 들어가고, 그리고 이 노래 만들면서 제가 부족할 때 뭔가 작가님이 수배해서 감독님이와 뭐 회사 직원과 그리고 또 춤을 선생님이와 소통을 하면서 많은 아티스트와 같이 만드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아티스트틱한 명호의 모습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명호 혹은 DLC 마음은 그런 감정 자체가 들여보아 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이 노래 사실 지금은 승관이도 들어봤고 버누님도 들어봤고, 사실 어쨌든 지금은 발매하기 전이니까 다
다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오지용까지 이렇게 노래를 들을 때 저한테 너는 정말 연습을 많이 했다. 그리고 버논이도 저한테 이번 노래 확실히 목소리 톤이 달라졌다. 형이 연습하는 만큼 보컬 이게 연습을 하는 만큼 되게 바뀌는 거 확실히고 그리고 버논이 그 얘기할 때 저는 되게 기분 좋았어요. 형은 원래 계속 뭔가 더 높은 목소리 약간 높게 노래 부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잖아. 근데 이번에 이런 낮은 목소리 혹은 좋은 약간 그 되게 편안한 목소리로 더 연습하고 노력하는 거 훨씬 더 좋게 들리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버논이랑. 그리고 오지용도 정말 연습 많이 했다. 그런 티도 너무 나고. 그래서 저도 아 이게 참 노력을 하는 만큼 보람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 노래 너무 좋아하니까 사람들도 내가 이런 열정적인 마음을 느꼈구나 라는 거 느꼈어요. 대화하면서 멤버들이랑. 네, 아주 좋았어요. 네, 이번 뮤비도 제가 스토리를 짜보고 그리고 또 나는 내 한계가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작가님이 한 명을 수배해서 이 스토리를 더 완벽하게 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어떻게 더 나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좀 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 뮤비를 나온 거예요. 사실 뭔가 정확히 뭔가 있는 것보다 그냥 바다 위에 제가 상상하는 성 위에서 희망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제가 원하는 어떤 사랑에 대한도 있고 스스로한 나의 모습이도 있고 사랑 속에서 만약 행복할 수도 없고 행복하는 만큼 슬픔을 또 따라오는 것이고 뭔가 이 뮤비는 정말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을 들어가 있고 그리고도 그런 하늘, 바다, 파도 이런 감성적인 이미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이 노래와 어울리는 뮤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뮤비 찍기 전에 이 뮤비 만들지는 그 과정, 스토리 짜는 과정은 정말 영화 많이 봤어요. 하루 진짜 많을 때 세 편, 네 편 볼 때도 있고 그리고 무조건 하루 한 편씩 보려고 노력하고 그냥 재미있게 보려고 하는 것보다 감독님이 어떤 표현을 하려고 이런 앵글을 쓸까 혹은 이런 감정 표현할 때 어떤 그런 장면을 쓸까 이런 것도 되게 딥하게 보고 그리고 뭐 감정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뭐 많이 고민을 하고 근데 이 묘비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정말 많은 공부를 되고 그리고 진짜 원래는 한 아이디어를 3, 4일을 생각하고 또 안 나오는데 이제는 평장 묘비 속에서 찍었는데 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면 바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찍는 거 어떨까? 그리고 장면을 장소를 따라다니면서 지금은 이 앵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해가 이렇게 나오는 거 되게 예쁠 것 같아 감성적일 것 같아요. 뭔가 원래 3, 4일 돼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제는 당장 감독님과 소통을 하고 바로 그 현장에서 제가 아이디어 나고 그리고 되게 근차게 찍고 사실 이거 정말 큰 성장이에요. 정말 큰 변화이고 이 과정 자체가 저한테 정말 인생 속에서 큰 뭔가 그런 스토리 혹은 저만의 그런 성장하는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뿌듯했습니다. 네, 그리고 뮤비 속에서도 무용 조금만 넣었어요. 근데 사실 이 춤을 놀려고 처음 하려고 하는 마음은 그냥 멋있게 춤을 하지 말자. 왜냐면 평소에 항상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좀 더 언어같이 움직임을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무용을 좀 해봤어요. 움직임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중국어의 부파는 약간 그 약 걸음이에요. 약간 이런 표현을 하고 한국어에서도
너에게로 데려다줘 나의 바람아 나의 파도야. 뭔가 바람이 표현하게 약간 이런 움직임을 하면서 나의 사랑을 뭔가 전달하는 듯한, 그래서 좀 더 중국어와 한국어 춤이도 살짝 다르고, 왜냐면 춤이는 그냥 춤을 아니라 표현을 하려고 하는 춤이기 때문에 가사를 맞춰서 중국어와 한국어를 좀 그런 디테일 살짝도 바뀌었고, 그냥 스토리 있는 묘비보다 속에서 좀 춤이도 나만의 그런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움직임이 됐으면 좋겠어서 무용까지도 조금만 연습했습니다. 네. 사실 꿈과 환상의 공간은 그곳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표현하고 싶으면 그 꿈을 작품으로서, 가사로, 음마로서, 뭐 춤으로 보여줄 수 있고, 사실 보여주기보다 다 제가 상상하고 있고, 제가 상상 속에서 그런 꿈과 환상을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상상하는 게 자유이니까 모든 사람 다 아마 꿈을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정말 표현하고 싶을 때 캐럿들한테 꿈 속에 있는 것들 작품을 통해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MV 속에서 제 그림이 세 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세 개 그림이도 사실 제일 마지막 그리는 그림이에요. 딱 이 노래랑 어울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트 모양 있는 둘 라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이 제가 굉장히 아끼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딱 제가 뭔가 제 감정 표현하려고 하는 시기와 뭔가 예술에 대한 더 깊이 공부하려고 하는 시기에 딱 맞아서, 그래서 그 그림이 딱 이 노래랑 감정도 비슷할 것 같아서 같이 출연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뭔가 묘비 속에서 그런 내 그림이 붙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뮤직비디오 찍을 때 이제 에피소드는 주니용 커피차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막 마야의 사진도 있고 주니용이랑 찍는 색깔도 있고 굉장히 마음이 따뜻했어요. 차까지 준비했고, 그래서 준이 형 그리고 끝까지 있어줬어요. 그 후반에 와서 거의 한 4시간, 5시간 있었어요. 뭔가 되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마음이 되게 등등했어요. 호시오랑 우주 형도 연락, 뭐 원우 형도 연락했어요. 뭐 그날에 다 각자 스케줄 있어서, 그리고 좀 멀리 있기도 하고, 사실 저는 준이 형 올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멤버들 안 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멤버들 전화해서 전화도 오고 잘 찍어라, 그 중간중간 힘이도 얻고, 네, 촬영 열심히 알차게 찍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그때그때 제가 보여주고 싶은 감정 혹은 전달하고 싶은 에너지 메시지를 이제 음마를 통해 혹은 영상 통해 춤 통해 여러분한테 계속 보여줄 거고, 그리고 저는 계속 이 삶에 대한 도전을 하고 느끼고 성장을 해야, 그래야 그 감정을 담아서 늘 새로운 나의 모습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그냥 더 솔직한, 그리고 진정성 있게 이 생활을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성장하는 명호 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작품 여러분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캐럿들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제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작품을 통해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공유를 하고 서로 공감하고 조금이라도 이 음악 들을 때 혹은 내 작품을 볼 때 더 뭐 조그만 무언가를 느끼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기회 주시고, 어떻게 보면 캐럿들 있으니까 저는 이런 기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이런 기회 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성장을 하고 너무 많은 행복과
뭔가 기분 느끼고 그리고도 창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나의 모습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아티스트 그리고 회사 직원까지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 캐럿들 이 노래 들으면서 더 제가 이 노래 사랑하는 만큼 그런 사랑에 대한 느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앞으로 더 성장 나가는 과정 속에서 늘 저와 그리고 저의 작품과 함께 같이 미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하고 좋은 에너지 줄 수 있는 DS이 되겠습니다. 하이초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